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구름이 점차 내륙에도 영향을 주며 전남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밤이면 전남 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에 최고 40mm, 강원 동해안에 최고 10mm, 영남과 전남 해안에 5mm 미만 정도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풍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에,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이 되면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은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